삼단봉 사용 방법. 이렇게 작은 삼단봉을 가볍게 툭 펼쳐주시면은 바로 사용이 됩니다. 삼단봉은 이렇게 세 개로 분리되어 있고 앞부분이나 뒷부분 쪽에 유리창을 깨는 부위가 있습니다. 접는 방법은 여기 뒤에 누르는 버튼이 있고 쉽게. 사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때리는 거지. 앞에 적이 발견됐다. 가볍게 투. 무조건 이렇게 휘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있다. 상대방의 칼을 들고 있는 손목 이 부위를 타격을 하셔야 됩니다. 잡고 있는 손목에 힘이 풀리면서 칼을 놓게 됩니다. 어디를 때려야 제일 아파요? 이제 아픈 건 머리가 아프지. 이 3단봉으로 거리를 둘 수가 있다. 제 가슴 부위나 목 쪽을 찌르면은 뒤로 물러나죠. 상대방이 칼을 찌르기 불편한 거리가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반원을 그리면서 타격. 빠른 속도로 이 3단봉을 내가 제어를 할 수 있다. 여기서 타격.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내 몸으로 3단봉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 다음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 어떻게 연습하면 돼요, 그럼? 자, 여기에서 이게 사람이다. 여기 손 쪽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타격. 타격하고 거리를 꼭 둬야 돼요. 타격, 다시 끌어와. 타격, 끌어와. 그래야지 내가 안 맞는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또 질문 한번 해주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3단봉 뺏으려고 뛰어들면? 우선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는 게 제일 최고다. 도망가는 게 제일 최고지만 어쩔 수 없이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안전을 지키는 게 제일 좋은데, 만일에 뺏으려고 한다, 3단봉을 뺏으려고 온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가격해. 어디를요? 어디든 가면 손가락 그냥 가격해. 그럼 어떻게 돼요? 손가락 부러지지. 아, 그렇게 세요? 3단봉이? 아, 내 손 말고.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는 팔이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자, 들어온다. 손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다. 상대방이 잡으러 온다. 그냥 무조건 앞에 휘두르고 세게 때리면, 타격하면 됩니다. 이렇게 멱살을 잡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이 들고 있는 3단봉으로 이렇게 넘겨 내려 손목에 걸쳐서 잡아서 당긴다. 손이 아파서 이제 빼게 된다. 이것만, 이런 것만 알아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 아, 내가 약해요. 저는 이거 3단봉을 뺏겨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져. 다 필요 없어. 자신감이 진짜. 여자든 남자든 뭐다? 자신감. 왜 따라와?